와, 대박. 한번 해줘. 그래? 너 아이스크림 안 먹으니까 유자차 사. 닭도 봐. 나는 닭갈비. 난 형은 제일 좋아하는 게 닭갈비다. 원래 너 김밥 좋아했는데. 뭐? 김밥? 김밥? 맛있다. 좋아서. 여기 김밥 맛있어 근데 형. 먹어봐. 형은 그냥 얘 김밥을 안 먹어. 아, 근데 여기 먹어? 여기가 진짜 맛있어. 아니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어도 안 먹어 이거. 아 진짜요? 초 그 다시 그냥 한 입 하나만 먹어봐. 아 하나만 먹어. 하나 먹으면 진짜 맛있어서 그래. 어. 또 먹으면 맛있다. 응 맛있어. 저는 명호입니다. 명명. 저는 명호고 멜론을 선택을 했어요. 과일은 명호가 멜론을 좋아해요 원래. 어떻게 알아요? 멜론 좋아하는 거 원래 알고 있었어요. 뭐야? 아니 진짜. 한 명 두 개. 아니 아니 배달 음식 총 세 개 시킬 수 있대.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또? 간장게장? 뭐, 디저트로 아이스밀키 하는 거면 명호가 간장게장 좋아하잖아. 간장게장 좋다. 핫치킨, 베이컨, 어. 불갈비 있어. 뒤에쯤 뭔가 베이컨 먹을 것 같은데 아닌가? 베이컨, 치킨, 갈비. 치킨. 치킨. 형은 치킨 좋아해. 근데 또? 명자랄. 표정 조금만 더. 약간 뭐랄까? 이거 왜 눌렀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왜? 뭔데? 왜? 야, 명호한테 그러지 마라. 너 왜 이렇게 가볍냐? 너무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근데 얘 진짜 배고프면 죽을 것 같긴 해. 말라가지고 밥 좀 잘 챙겨줄래? 좋아? 아 혼자 왔어. 네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우리 도겸이 보냈습니다. 도겸이 아까 그 아침에 촬영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하더라고요. 아 오늘 남은 촬영도 잘하고 내가 카페 차를 보냈으니까 이따가 고생 많고 많이 먹고 힘내자 라고 보낸 거요. 진짜 감동이었어. 진짜 도겸이 이 영상을 보면 내가 정말 너를 고마워하고 있다. 애쉬는 항상 잘하니까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노래가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휴님이 어떻게 할까요? 약간 느낌이 약간 좀 될까요? 제가 살짝 지금 약간 좀 순수한 느낌? 아직 안 순수했어요 제가. 지금 너무 세련됐어요. 너무 세련됐어요. 이놈이 인기 얻어가지고. 좀 더 순수하게. 네, 보시 형 끝까지 있어줘서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애사 고생했다. 아, 좀 재밌었어. 너무 이게 쉬는 게 너무 좋았어. 괜찮지? 삼겹살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응. 너? 더 시켜줘? 형 삼겹살 시키자. 영호야. 제일 좋아. 힙합! 네트워크 러브. 네트워크 러브의 DA 독서주. 팀명 정해주세요. 저기 네트워크 러브. 여기 사진 찍고 싶어. 저기 독서주인 명호 형이랑. 명호 형! 여기 팀 네트워크 러브 형 빼고 있어. 응원해줘. 파이팅! 그래. 좋아! 너의 텐션 사랑해. 네, 차키를 한번 받아볼까요? 네, A씨부터. 네, 제가 문을 받겠습니다. 쳐주세요. 네, 주세요. 박형군. 아, 아까 일어났는데. 야 나도 지금 방금 일어나서 그러니까. 너도 그러네. 아 우랑 딱 지금 좋아 이뻐. 야 나도 생각보다 좋아. 나랑 써보면 필터 깼지? 아 알아 형. 알아. 좋아. 웃을까? 명호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만 맞춰주면 쓸 수 있어. 너 맞잖아. 그래. 웃어.
여러분 우리가 민규랑 나랑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먹었어? 그 조건을 못 맞추기 때문에 같이. 나는 귀를 받게. 아 그래 고맙다. 그래 고마워 영호야. 너 오늘 되게 예쁘다. 아, 너도 예쁘다 야. 그래? 항상 예뻐. 너도. 고마워. 묵지빠야. 잠깐만. 두 명이 사람이 한 팀이야 두 팀이야. 묵지빠에서 두 팀. 묵지빠야. 묵지빠. 오케이. 묵지빠. 됐어. 와 이건 혼자 이건 혼자 가야 된다. 옆에서 챙기느라 더 힘들겠다. 혼자 막 먹지 말고 이 둘이 따로 따로. 아니야 너가 앞장 너가 앞장서고 우리가 이제 명호가 대장이다. 와 진짜요? 와 야 시끄럽게 하지 마 빨리 가. 오케이. 그냥 가면 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영호야 너는 앞으로 정말 다양한 길을 걸을 거야. 나는 형을 볼 때마다 늘 현명한 거 같아. 형이 길에 있어서 정말 마음속에 늘 연습생 때 들어왔던 그 비보잉 D8을 그래. 우린 잊지 않아. 형만의 멋을 찾아간 게 되게 본받고 싶어. 영호 멋지다. 고맙습니다. 많이 배워요. 감사하게 심심하지 않아. 우리 지금 연습 중이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지금 들어가도 되는 얼굴일까? 주인공. 나 안 되는 것 같아. 나도 안 되는 것 같다. 역시 우리 캐럿들 명호 생일 축하해주러 다 들어왔구나. D A to the D A E. 블라블라블라 D A E D A to the. 벌써 지금 멤버들랑 4년째 생일 같이 함께하고 있어요. 5년째예요. 영호야 지금 15만 84명께서 널 생일을 지금 축하해주고 있어. 아까 그 얘기 하고 싶어. 야야야 이봐. 기쁘겠다. 빨리 한 번 좀. 빨리 명호 생일 파티 하러 가야지. 그래야지. 그리고 3년째 지금 같은 생일 파티 장소? 그쵸 우리 지금 3년째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했어요. 그런데 명호 생일 많이 축하해주세요.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근데 나 생일 뭔지 알다 진짜 힘들었는데. 그렇지 않았어? 아니야. 내 생일도 들린 거야. Happy birthday bro. 더 멋진 세븐틴 되겠습니다. 야 이미 충분히 멋있어. 디에이 생축. 진짜 오늘 엄청나게 생일 축해. 너무 축하하고 진짜 축하 많이 해주신 분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명호. 1년 되니까 명호 많이 사랑해 주세요. 좋아 화이팅! 멋있어 화이팅! 그거야 DH형 그거야 멋있는 형은 짱이야. 형은 최고야. 형 알지 내 마음. 어떻게 명호 시간이에요. 아 미안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멤버와 함께 엔딩 해피 엔딩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엔딩? 명호 생일 명호 생일이니까 명호 하고 싶은 걸로 정해. 고마워요. 여러분들 명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명호 생일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한마디 할게. 너무너무 사랑하고. 야, 조용히 해. 다 들키겠어. 영호도 알지 않을까? 디에이크야? 알아. 귀여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디에이크. 생일 축하합니다. 그 와중에 소원은 꼭 그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와. 생일 축하해.
찾았어 우리가. 바니 바나니. 아하, 고마워. 되게 영화. 좋다. 고마워. 야, 축하해, 영화. 우리 생일 행복하자. 우리 올 거 알고 있었지? 몰랐어? 그냥 예상하고 있는데. 예상하고 있었어. 아까 밖에 소리 안 들렸어. 안 들렸어. 오늘 노래만 진짜 한마디 해줘. 생일 때 이렇게 13명 같이 모였으면 좋겠고. 나. 좋아. 아, 그래 그러자. 아니야. 아니야. 잘 자, 얘들아. 해피 버스데이 브로. 해피 버스데이. 나도 이거. 나님만 먹을래. 고마워. 자, 잘 자. 사랑해. 나도. 안녕. 안녕. 오늘은 명호랑 같이 자야겠다. 아, 자, 자. 고마워, 잘 자. 예사,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항상 너의 옆에 있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고 힘든 거 있으면 형한테 와. 굳이 형이라고 생각 안 해도 되고 친구처럼 얘 다가오면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그렇게 생일 축하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영호야 생일 축하해. 안녕. 에이샤 지금 방금 생일 축하해주고 몸 바로 식구인데 정말 또 올해 생일 너무 축하하고 또 올해도 올해는 그 건대 식당을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축하를 해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내가 혼자 중국에 가서 스케줄을 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축하도 못 해줄 텐데 이렇게 축하를 해줄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좋았고 내일 어차피 공연이니까 공연 끝나고 맛있는 거라도 먹자. 네, 너무 축하하고 내년 생일도 앞으로 쭉쭉 계속해서 생일을 우리가 다 같이 축하해줄 수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생일 축하해. 명호야, 내 친구 서명호 축하한다. 이렇게 4년 동안 너의 곁에서 너를 축하해 줄 수 있다는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고 건대 입구에서 비록 같이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정말 너무 축복이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앞으로 너의 생일을 우리가 너의 옆에서 항상 챙겨줄게. 아무튼 축하하고 네. 내일 공연도 열심히 하자. 파이팅! 사랑해! 어제 진짜 새벽 되자마자 우리 멤버들 저한테 다 생일 축하해준다고 문자 왔고 특별하게 도겸이 진짜 긴 문자를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진짜 또 한 번 더 감동을 받았고 뭔가 이거 주고 싶다. 잠깐만요. 도겸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명호야 생일 축하해. 우리 멋진 내 친구 명호 생일이면 항상 모이는데 이번에 안 모여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 외국에서 와서 힘든 것도 많을 텐데 어려움 좀도 많이 있을 텐데 잘 적응하고 오히려 더욱 잘 적응하고 열심히 해서 멋진 명호를 만들어 가는 모습이 보면 나도 열심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다. 지금까지 내 좋은 친구 있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명호가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오래오래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힘들더라도 나도 너도 같이 힘이 되어줘서 사이가 되자. 내 친구 소명호 생일 축하해. 네, 이렇게 엄청 길게 왔어요. 진짜 약간 좀 정말 감동이다. 우리